오늘은 저거죠. 오늘은 옷을 샀어요. 아이고, 옷다 나가겠죠? 살짝살짝 해야 되는데. 짠! 깔깔이 샀어요, 깔깔이. 남자는 깔깔이죠? 예쁘죠? 여기가 가장 싸서,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여기 샀어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걸 많이 사니까, 사는 걸 많이 올리니까, 아, 이 녀석이 이게 쓰지도 않으면서 이 물건들을 많이 사서 이제 유튜브 찍나 보다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서 물건을 사고 이제 개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거의 99% 다 써요. 안 쓰는 거 거의 없고요. 다 써요. 제가 실제 입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아쉽네요. 이거면 이렇게 안 샀을지도 모르는데, 이 안감이 이 겉감과 같은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하니까, 그쵸? 보풀하기 일어날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쌌나 봐요. 좀 입어보고, 항상 밑에다 하단에다가 상세 보기 이제 남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 속에도, 그쵸? 꼭 그게 단점이네요. 싼 대신, 그쵸? 근데 이 가격으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오래되면 보풀하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뭉치는 거 아시죠? 보기 싫게 막 뭉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00 사이즈 디지털 무늬고, 끄트머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재죠, 아재. 그리고 위에 이거 잠그는 게 있고, 이 아래도 주머니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네요. 원단은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디지털 무늬라서, 깔깔이도 디지털 무늬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봤는데 요게 좀 단점이네요. 그리고 이거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목폴러, 그쵸? 목폴러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주셨으니까 개봉기 해봐야죠. 저는 이거 안 써요. 안 쓰는데 남 주면 되겠죠? 털이 굉장히 곱네요. 춥지 말라고. 이것도 싸 죽겠는데, 비싸 죽겠는데 이걸 싸게 주셨는데 저것까지 있네요. XL이 100 사이즈예요. 전100 사이즈 입으니까 가격은 비슷해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이거 보시면, 혹시나 뭐못 보시겠지만 제 개봉기 보면 요것 좀 이제 덮는 걸로, 그쵸? 요걸로 한번 덮어주면 이게 오래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별거 아닌 개봉기인데 깔깔이 이제 개봉기 해보네요. 그래서 제 영상 보면 뭐 이런 것밖에 안 올리냐, 별 허접하다 막 그러는데, 원래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의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막 세트장도 만들고 다른 분들처럼 그러겠죠. 그리고 막 이제 집도 사고 그러겠죠.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해 주셔야 제가 잘 돼서 이제 고급 퀄리티 높은, 그죠? 카메라도 사고 그러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감 하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감 밑에 소매, 옆단, 윗단, 그죠? 이 윗단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잘 깔끔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